부숴부숴 그랬어.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. 백진아, 고마워. 알거든? 다음식은 한 개의 항 또는 두개 이상의 항이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잖아. 내가 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니? 내가 추방 안될 수도 있잖아. 추방 된다 해도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천진나라로 오면 되지. 아, 네, 알겠습니다, 국왕님. 문제 내주세요. 합성수? 그게 안 돼요. 다시 한 번만 기회를. 별세는 천진나라에서 추방당해 바보 나라로 와서 실시간을 키게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천진나라에서 추방되어 이쪽 바보 나라로 온 별수입니다. 아, 아니에요. 저는 공부를 못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며 추방되었습니다. 아, 이쪽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군요. 좋아요. 저랑 한번 대결해보아요. 재밌겠네요. 17 더하기 12요? 당연히 이건 27이죠. 600 더하기 20은 620입니다. 그래서 뭐 궁주마마이 그게 무슨? 진짜 공주 됐어요. 추가해 정말 우리나라 무궁무진 감사합니다. 공주님 별세란 바보나라 공주가 되어 열심히.